자, 오늘부터 우리 쭉 나가는 게 뭐냐면 실습 이제 수업들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전까지 좀 어려웠죠? 그죠? 앞부분에도 좀 설명했는데 좀 계산하는 게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 수식하고 이런 거 그래도 하나도 안낸 거예요. 알죠? 최소한으로 내서 한 거예요, 그게. 엑셀로 활용하는 방법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값만 집어넣으면 뜨게끔 다 해놓은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이게 이 문제가 이 문제인지를 지금 헷갈렸던 거죠, 많이들. 그죠?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중간고사 전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반쪽에서 앞부분에는 왜 우리가 이런 가설 검증을 해야 되느냐, 가설 검증하는 거를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게 뭐고, 표본을 뽑을 수밖에 없었고, 표본을 뽑다 보니까 오차가 생기고, 그 오차라는 거를 확률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쓰는 게 이제 t분포를 쓴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배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t분포를 하는데, 표준 오차라는 거를 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편차가 뭐죠? 편차? 편차. 편차는 평균하고 데이터 개체가의 차이가 편차고요.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그거를 편차에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하죠. 스퀘어를 하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분산. 그 분산을 원래대로 다시 바꾸기 위해서 뭘 쓴다 그랬죠? 루트를 씌워준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표준 편차.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발자국 보폭을 표본으로부터 계산할 때는 그 밑에 데이터 개수로 나눠준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표준 오차. 그 표준 오차가 왜 중요하느냐? 가설 검증을 할때 귀무 가설이 맞을 확률을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두 걸음을 재야 되는데 그 보폭이 표준 편차의 루트 n으로 나눈 값이 표준 편차, 아니 그러니까 표준 오차인 표준 오차가 발걸음으로 바뀐다. 언제요? 표본일 때.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뭘 구한다 그랬죠? 표본을 구해서 우리가 연구한다 그랐죠? 다 실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여태까지 앞에 쭉 배운 거예요. 결국은 이제 t분포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확률이 뭐고 그 확률로부터 왜 확률 분포라는 게 뭐고 그죠? 그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뭘 했죠? 가설 검증이라는 걸 했죠? 마지막 단계에.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점들을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가설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검증하는 거를 앞으로 배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까지는 지금부터 하는 거를 하기 위한 기초 과정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숫자 계산하는 게몇 가지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무조건 SPSS2를 돌려서 하는 건데, 지금부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지금 앞부분에 하는, 지금 시간부터 하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중간고사 때 문제 푸는데, 이 문제 유형이 뭔지를 지금 몰라서 못푼 거죠? 그죠? 계산하는 것도 좀 틀렸지만은, 계산보다는 다 오픈북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아, 이 문제는 이 문제야. 그리고 빨리 가서 그 문제에다가 그냥 값만 대입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뭐지?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그거 찾느라고 고민이 돼서 못푼 거잖아요. 알죠? 그죠? 익숙하지가 않아서. 똑같아요. 지금부터 기말고사 때까지 문제는 무슨 유형이냐? 우리가 총 11가지의 유형을 배울 겁니다. 문제 유형을. 그럼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때는 뭐냐면 이 11가지의 문제 유형을 나는 어떤 분석 방법을 써서 풀어야지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똑같아요. 중간고사랑.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뭘 내주느냐? 문제를 내주고요. 데이터만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거는 무슨 분석 방법을 써서 풀어요? 라고 해서 데이터를 적어주면 돼요. 결국 문제는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보면 문제를, 이 문제의 유형은 이걸로 풀어요라고 맞추면 이제 100점이고요. 못 맞추면 0점이에요. 똑같아요. 왜냐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처음 문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하고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1표본 T 검정이라는 걸 해볼 겁니다.
1포번 T검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가설검정 때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봤더니 여러분들이 실습을 주로 이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문제를, 과제를 줬는데 과제를 이제 열심히 안푼 것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끝나고 나서 과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익숙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 분석 방법은 많은가요? 많아요. 그 중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분석 방법 10가지, 11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어떨 때 필요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겁니다. 요 그림 하나 있죠? 요 그림 하나만 딱 보고 알아맞혀야 돼요, 이제부터는. 자,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통계 분석 방법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 문제가 차이 검정이냐? 관계 검정이냐요. 차이 검정은 이런 겁니다. 그룹 간에 A하고 B가 평균이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관계 검정은 A 그룹, B 그룹이 아니고요. 여기는 그룹이 없어요. 그룹이 없이 어떤 특정한 변수와 특정한 변수 간의 관계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러면 어떤 항목 때문에 만족하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변수지? 강의의 질, 아니면 뭐 시설, 아니면 교양 교과목,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관계 검정이고요. 차이 검정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야,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차이가 있느냐? 우리 지금 여기 20몇 명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분단, 2분단이라고 해봐요. 그럼 1분단하고 2분단하고 중간고사 점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또는 남자와 여자 간의 중간고사 점수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걸 분석할 때 쓰는 게 차이 검정이에요. 그래서 차이 검정은 그룹을 나눠서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 검정입니다. 차이 검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T 검정입니다. 또 하나는 ANOVA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런데 T검정하고 T테스트, 그 다음에 ANOVA 이두 가지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그룹이 몇 개예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그룹이 두 개면 T검정, 세개 이상이면 ANOVA예요. 세개 이상. 자, 이해되셨죠? 아주 간단하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그룹으로 나눠져 있느냐, 안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 차이검정이냐? 관계 검정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들 데이터 형태를 잘 보고 같이 가야 돼요. 데이터 형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저장돼서 엑셀에 저장하거나 하면 저장이 되죠. 데이터가 그런 형태에 따라서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데이터구나 알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차이 검정은 그룹을 나누는 그 변수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그룹이 두 개면 T검정이고요. 세개 이상이면 ANOVA예요. 자, 남자, 여자 차이 분석, 그러면 뭐겠어요? T테스트. 그런데 학년에 따른 차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럼 뭐예요? ANOVA. 이거예요. 그냥 간단하죠? 아주?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T검정은 그룹 2개, 그룹 3개, ANOVA. 끝. 이거예요. 이거는 그룹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룹에 따라서 뭐가 있냐면 2개인데 2개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하나일 때. 우리가 여태까지 가설 검정했으면서 우리 그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쭉 했었죠. 그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값이 얼마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 하나일 때를 1표본 그룹이 뭐예요? 하나다. 그래서 1표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원 샘플인데 이 샘플이 표본의 의미예요. 자, 그룹이 몇 개예요? 하나다. 즉 하나의 그룹에서 나온 특정한 어떤 값의 차이를 본다. 그 값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보는 게 1표본 T검정이고요. 두 번째 독립표본 T검정은 뭐예요? 그룹이 두 개일 때. 세 번째 대응표본 T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얘도 그룹이 두 개인데 얘는 한 사람을 두번 측정할 때.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런데 분산 분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룹이 두 개면 독립표본 T검정인데 그룹이 세개 이상이면 이런 분산 분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뭐예요? 얘가 그룹이 두 개고요. 세 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샘플, 인디펜던트 t테스트의 상대적으로 ANOVA는 뭐냐면 원웨이 ANOVA예요. 그러면 똑같이 대응표본 t검정에 반대로 대응하는 그룹이 3개 이상, 그러니까 시점이 3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이? 그러면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요인이 두 개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way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가 두 개 이상 됩니다. 뭐냐면 성별, 남자, 여자 성별하고 또 결혼 유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의 그룹 하나만 대상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우리가 할 때는 이원 분산 분석이 됩니다. 자, 요 뒤에 사례가 나오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반복이 되는 게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총 몇 개예요? 일곱 개죠? 일곱 개를 구분하는 거는 쉽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